자, 첫수입니다, 첫수. 이야. 갑니다. 오우, 사이즈 괜찮아요. 이야.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여수 금강피싱호 타고 올해 처음 심해 갑오징어 출조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너울이 좀 있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너울은 아마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본 수밖에 없죠. 장비는 아부가르시아 페퍼스필드 로드 좀 짧은 것 같고 왔습니다. 릴은 바낙스 하이젠 150G 그리고 동돌이 신피싱 텅스텐 35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40호 이상 처음에 권장하셨는데 텅스텐은 부피가 적기 때문에 좀 떠들어가는 게 좀 괜찮죠? 아이는 막합 0.4호 뭐 떠들어간 거 100m는 무섭게 떠들어가겠는데? 성대를 잡았어요. 성대 잡으셨어. 저도 이튼데요. 이야, 와. 와, 예, 예. 같이 한번 찍을까요? 예. 네,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예, 와. 자, 첫수입니다, 첫수. 이야, 손맛 좋았어요. 오. 이야, 짜식. 예, 어, 근데 사장님 손맛 진짜 좋으셨겠네. 이만하네, 이만해. 와. 처음에 줄 걸렸다 그래갖고. 예. 근데 무게가 막 변해 그래. 이건 아니다. 작아요. 15. 여기 오네요. 아이고! 자. 이 정도면 들어보고. 됐어요. 네. 됐어요. 오, 그 좋네. 어우, 이야, 좋아요. 고추장. 왔어요? 1kg 나오겠다, 1kg. 어, 문어네? 이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자, 단차 5cm로 내렸어요. 왔어. 천천히 할게요. 갑니다. 어우, 사이즈 괜찮아요. 이야. 오, 와,
식사하고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고 하십시오. 이쪽에 식사 준비해 놓겠습니다. 육찬 밥하고 국은 온장고에 있습니다. 밑에 음료수도 커피도 따뜻한 거 있고, 어우 뜨끈뜨끈하죠? 오늘은 고시대 안 해보겠어. 어 이트! 아 밥 먹으니까 또 이트네. 자 밥 먹고 다시 시작해봅니다. 열물인데 물이 안 가나. 아직도 초날물이긴 한데. 어 나왔어 나왔어. 밥 먹고 나니까 딱 나오죠? 유속은 좀 어떤가요? 이 정도면 잘 나오기에는 그건데 아침에 보니까 조업선들이 많더라고. 쌍끌이 같은 데 바다에 큰 그물을 해가지고 배 두 대가 그냥 그물 네. 그런 걸로 일단 막 긁고 가버리니까 이제 초날물 오늘 11시 11시인데 아직까지 들물이 가네요. 아 그래서 들러오는구나. 네. 11시 17분인데 거문도가 와 지금 1시 반인 1시 40분인데 아우 오랜만에 왔네. 히트! 나와요 나와요. 오씨 괜찮은데 이거? 에이 되게 크진 않네. 자자 엉키셨나요? 이야 이 해결하고서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풀어주라고 사무장 있는 겁니다. 이건 35호요. 35호? 예. 그러니까 이게 물을 안 타 이게 텅스텐이. 그러니까 사장님 거보다 40호나 이런 거 쓰시면 사장님 거보다 많이 가볍죠 되게. 근데 물을 안 타니까 원줄 슬랙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굳이 무겁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사이고 조그만 거 하나. 사이고. 다 먹을 수 있네요, 그래도. 다 먹을 수 있네요. 예, 아예 바닥이요, 아예 바닥. 단차가 10이거든요. 그것도 높아요. 예. 그리고 가지하고 붕 계속 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오징어 낚시는 바닥 한번 딱 찍으면 찍고 송풀 살짝 바닥에서 들고 계시고 그대로 그냥 낚싯대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 흘러가는 그대로 가다가 오징어가 붙으면 딱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줄 풀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바닥 딱 찍으면 송풀 바닥에서 살짝 든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낚싯대 들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첩인가? 오. 이야. 후미에서 앞에까지 온 거면 무조건 땅 찍고 흘린 거예요. 들어보셔, 들어보셔. 났어요. 저거 걸렸어, 원줄. 네. 왜 이렇게 엉키냐면 풍풍 안 하고 풍하고 그냥 질질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손해인 게 뭐냐면 수심이 깊잖아요. 근데 질질 끌어서 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질질 끌었는데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엉키면 수심이 깊으니까 꺼내서 채비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 시간 동안에 내채비가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손해예요. 오늘같이 너울 있는 날은
제로 단차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모리그 마냥 가지를 길게 하잖아요. 그럼 봉돌은 쿵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애기가 그 프로틴 있는 거는 시넥스밖에 없어. 아, 그래요? 예, 이거 뭐 그 삼봉 이런 것도 천천히 좀 침강을 좀 천천히 해서 그렇지 가라앉는단 말이죠. 근데 90m, 100m 이러니까 수압이 있으니까 안에 공기층이 좁아갖고 더 잘 가라앉아요. 그러면 제로 단차를 하면 얘가 쿵쿵 오면 따라오는 놈은 애기가 떴다가 가라앉, 땅 훑었다가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채비 일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수초 같은 거 있으면 미끌림은 없으니까 갑오징어 아니면 수초겠죠. 네. 근데 퇴청 안 하실려나? 입항이에요, 입항. 3시에 퇴청해도 항해 들어가면 7시인데. 와. 아, 30분 후에 풍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 30분이면 훌륭해요. 어신 파악이 굉장히 좀 오늘은 용이했어요. 작년보다 훨씬 어신 파악이 좋았던 게 원줄이 일단 얇았고 봉돌이 35호. 왜냐면 텅스텐을 쓰니까 물을 안 탑니다. 물을 안 타니까 원줄 슬랙라인 관리 정성들이 할 필요 없고 어신 파악이 굉장히 용이했죠. 온 녀석들은 하나도 떨구는 거 없이 다 랜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올해 처음 심해 갑오징어 와봤는데 손맛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조리대 척 휘는 것도 봤고 텅스텐, 명불허전 텅스텐. 가격이 사각해서 그렇지 물은 확실히 덜 탑니다. 저는 정리할 짐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저도 슬슬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사장님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사장님, 아니, 되는데? 회는 맛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많이 잡았으면 많이 드릴 텐데, 저도 얼마 못 잡아가고. 할아버지 갑오징어 하나, 문어 하나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할아버지 한 마리 드리지 뭐. 나 한 마리요? 어? 또 잡으셨어, 장원. 네. 우리 배 장원. 일곱 마리. 예? 전 다섯 마리예요. 아, 처음에 여기 사장님이 엄살 되게 심했어요. 감을 못 잡는지 뭐 하더니 혼자 나중에 확 몰아서 잡으시더라고.